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갑자기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자 경제 정책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 뭔지 박진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야당들은 분배 위주 경제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행보에 가려졌을 뿐 이미 제이노믹스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급했던 개혁 조치에 이어 이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일각에선 위축된 경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재계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성장 정책의 보완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창업 및 기술 혁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은 합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관가에선 장하성 청와대 실장 중심의 개혁파와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이 분배와 성장 정책 조율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혁신 성장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완급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